여러분들, 와 진짜 대단합니다.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실 거예요. 근데 귀뚜라미가 들어있거든요. 근데 얘가 이제 곤충 대전, 일본 곤충 대전에서 많이 나오고 했던 주인공입니다. 그 똑같은 친구는 아니에요. 근데 이제 그 아종인데 어쨌거나 굉장히 크고요.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진짜 와 뭘 쳐다보셨어. 와 여러분들 지금 턱이 어마어마합니다. 야 이게 리어코 꽝이고 뭐야 이거. 와 울었어. 턱이 굉장히 커가지고 약간 혐오스러운데요. 야 한번 채집해서. 야 근데 이거 귀뚜라미보다는 약간 배짱이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. 배짱이나 여치 쪽으로. 오 야 이쁘다. 야 색깔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여러분들. 와 이런 수액을 먹으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. 야 헹? 아이거스. 오 짜잔. 에거스입니다 여러분들. 이게 에거스라고? 아 핸들이 플리즈 오픈 오픈. 아 예 맞아. 블루형 요거 새로 잡은 거. 디스플라이. 디스플라이? 아 그럼 백? 노노노 디스 오이 여기 히어 여기 디스플. 아 오케이 오케이. 와 진짜 에거스 우리나라에서 꼬마 납작 사슴벌레 과잖아요. 근데 여기서는 턱이 더 이렇게 선명하고 크고 좀 더 대형급인 것 같아요. 오 이쁘다. 오케이. 야 이번에는 초대형급인데 자 여러분들 이거 대단하죠. 엄청 크네요. 야, 야 암컷은 아직 못 잡아봤는데 배 쪽은 그냥 똑같고 턱이 굉장히 크네요. 우와 이쁘다. 한번 물려볼까요? 야, 아 울지도 않네. 아 물렸다가 저 뒤질 뻔했어요. 자 그리고 방금 또 나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사마귀 잡으러 왔다가 좀 곤충 채집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오, 얘도 잡았어요 새로. 페리왕이 어디 있어요? 페리? 아까 페리왕이라 하지 않았어요? 이거 아 제가 참 본 것 같아요. 오 잠깐만 지금 있어.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오 여기 시체가 있는데? 무슨 시체예요? 여기 시체가 있는데 여태까지 보지 못한 약간 등갑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. 한국에서도 땅을 이렇게 파다 보면은 숨어 있는 친구들이 나오거든요. 아 근데 사실 좀 무서워서 맨손으로 하긴 좀 그렇네요. 와 이게 수액 진짜 크다. 모랑모랑 싸우는 거 이거. 브리플로스야 브리플로스. 다 울었어 봐봐. 타로스. 이게 얼마나 중대형. 잘 썩었냐면요. 아. 흙 같아요, 흙. 에거스가 이런 흙에서 나오잖아요. 에거스는 예, 진짜 이렇게 흙토가 약간 적색깔로 이렇게 썩어줘야 에거스가 잘 나오거든요. 이거 한번 제가 한번 해보고 싶다. 모를 정도로 잘 썩어. 자 이런 데서 뷰새가 나오네요. 야 사이즈가 크진 않은데 도끼 채집으로 뷰새가 나온 건 전 지금 태어나 처음 봤어요. 이야 멋있다. 이야 지금 헌터분께서 여기 보이세요? 저기 뒤에 곰팡이 난 부분이 번데기방이었나봐요. 여기서 또 채집을 이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. 오, 야 진짜 멋있다. 갓 꺼낸 따끈따끈한 신생충 뷰새 팔로스. 야, 웅 박사님이 그냥 잡으시네요. 여기 떨어져 있더라고요. 아 떨어져 있었어요?
야, 우리나라 진짜 솔직히 우리나라 약간 넓적사슴벌레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.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예, 굉장히 흔하네요. 턱신 넓적사슴벌레 그렇죠? 아닌 것 같아요. 그래도 기념으로. 오, 광택도 좋네. 작을수록 광택이 더 좋네요. 예, 아 우리나라 것도 그렇잖아요. 그렇죠. 똑같은 것 같아요. 예. 어, 현진이라고 아까 있던 것 같은데? 와이. 어, 와. 뭐야, 이거? 오이, 어디가? 와, 흰개미, 야. 와, 흰개미 짱 커. 야, 뷰세 수컷에다가 이 사슴벌레 부치도 나왔네요. 야, 우선 흰개미는 머리도 크고 해서 국내에 없는 친구들은 우와. 부치들이 이게 거의 부치집이네. 부치 아파트? 사슴벌레 부치 아파트인가요? 여기 왠지 있을 것 도끼로 파면 사슴벌레 부치 성충들 나올 것 같아요. 분한테 불러와가지고 집을 갖다가 파기 시작했는데 우와, 흰개미 역사의 흰개미. 오, 난리 났다. 아, 그 다른 통 어디 있어? 오. 뭐야? 뭐예요? 제가 한번 볼게요. 아. 우리나라 사슴벌레 부치랑 똑같네. 님이 도끼를 두고 계시고요. 헤그마스가 부르니 카메라를 들고 있어요. 오, 어디 갔어요? 아까 열로 들어갔는데. 순식간에 파고들었어. 순식간에. 오, 어디 갔어? 전 부르님이 도끼만 들면 사라지는 이거 도치만 들었습니다. 아, 내가 무섭나 봐. 오, 아직 안 나와요. 방금 저쪽으로 들어갔는데 안 보이네요. 어, 잘못 찍을까 봐. 아, 여기 구멍이 있다. 오, 오, 나왔다. 여. 짜잔. 야. 이게 두 마리가 나왔습니다. 얘네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사슴벌레 부치랑 거의 흡사하고 사이즈도 비슷한 것 같아요. 예, 근데 얘네는 소리를 안 내네요. 와, 한 번 더 파볼게요. 어, 사실 개마투스를 어제 못 봐가지고 우리 헌터님 집에 있는 개마투스 구경하러 갈 겁니다. 갑시다. 쿠키 영상. 왜, 네, 반딧불이 같은데요? 우와. 에그 박사님 선물. 이거 파파리 반딧불인가요? 반딧불 맞나요? 예, 맞아요. 오, 맞아요. 처음 보는 종인데요. 파이어비트. 어, 여기 말로는 파이어비트라고 합니다. 딴데 비슷해요. 비틀랜드라고 해서 파파리보다는 좀 크고요. 딴데 크죠. 우와, 지금 밤이 되면 빛을 내겠죠, 이 친구도? 아, 근데 혼자 있으면 빛을 잘 안 내더라고요.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한테 가라고 놓아주도록 할게요. 안 돼요. 아, 난 그거 해보고 싶은데. 불 안, 혼자 있으면 불 안 내. 자, 참고로 여러분들, 이 채널은 정부로 채널입니다.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. 와. 응, 귀여워.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한데. 이빨레과인 것 같아요. 아이고, 어휴, 빽. 우와. 비단벌레가 단체 생활로 하나 봐요. 응? 어? 아이고 이뻐라. 아이고 이뻐라. 너무 이쁜데요?